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일로와. 어. 형 라방 많이 들어온다. 여러분, 아, 뭐 성인 되는 게 뭐 벼슬이야? 공부해서 성인 됐어? 뭐 축하야, 그냥 하는 거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물 먹을래? 그럼 아까 많이 먹었어. 예. Yeah. 12시에 종 쳐주세요. 제가 무슨 에밀레 종 치는 스님도 아니고. 디젤 오빠 왜 이렇게 말랐어? 너 원래 말랐대요? 네. 원래 마르진 않았지. 아, 그치? 올해 들어 말랐지. 올해 들어 말랐지. Happy New Year. Yeah. 작업하면서 2021년 맞이하신 건가요? 네. 귤 개맛있음. 2021년 첫 곡 뭐 들으실 건가요? 뭐 들래? 37이요? 아이고. 37부터 인생의 시작이란 말이 있어요. 손이 노래진 귤 먹었다고. 아, 그걸 못하겠다. 원래 15분 뒤에 원래 1월 1일이면 그 민증 들고 술집 가는 그 재미가 있었었는데. 그런 거 족밥들이 하는 거라고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네가 했었어? 난 그러지 않았어. 했었지 솔직히. 이마에 붙이진 않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친구들이랑 가긴 갔지. 오케이. 열심히 하자. 첫 곡 첫소리 죽이지. 그냥 희수다. 네. 안녕하세요. 오빠 저 15분 뒤 20살이에요. 야호 이재유 오빠가 클럽에서 공연하면 갈 수 있어요. 예. Yeah. 야 얘들아. 지금 밖에 안 나가는 사람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맞는 말이야. 2020년 마지막 곡 블라블라블라 굿바일라 틀어주세요. 우리 종빈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줘야지. 노래는 블라블라블라의 굿바이 LA라는 노래예요. 블라블라블라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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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의 안녕 LA 자기가 LA 빨빨 기요 12시 지나면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요 군디 이제 신발 알게 된 게 2020 최대 운 얼마나 운이 안 좋았던 거야? 존나 안 좋았던 거야 운 다 썼네요 나 혼자 라방 할 땐 이 정도 텐션을 못 올리겠어 어, 타고 나야 돼, 병신으로. 올해는 조금 덜 병신일지도. 니치도 잘생겼다고? 얼빠가 있네. 코로나가 눈병이 아닌데. 오늘 라방 몇 시까지 함? 12시까지요. 잠깐 할 거예요. 역시 마지막 날은 신발 라방이지. 신발님 귤 농사하시나요? 저희 친척 형이에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죠 DC 겨울 패션 여름 패션 아 형 30살이네 축하한다 아직 안 됐어 10분 60 600초 남았다 오케이 가슴을 찍고 방금 술을 먹어봤는데 내가 왜 마시는지 어? 모르겠어요. 네 아직 20살 아니잖아. 10분 뒤에 마셔. 개꼰대죠? 아, 개어이없네. 아, 귤 먹는다고. 귤. 귤이 영어로 뭐야? 만다린 아니야, 만다린? 진짜? 만달린 맞을걸? 아니네. 아, 만달린 맞을 거야. 만달린 오렌지. 만달린. 아 그러네. 그래. 탠저린. 탠저린. 탠저린 만달린. 한 방울도 뭐 한 방울 먹으면 좋대. 야 씨 내 눈앞에서 불법을 행하지 마라. 응? 그거 나 죽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그냥. 새끼가 20살 되기 10분 전에 술을 마셔? 나 초 6대도 한번 마셔본 것 같아. 귤 먹고 있으니까 이상해요.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아요? 아니 진짜 영문학과 나왔는데 귤이 영어로 뭔지 알면 이상한 거야? You. Tangerine. 아니 만다린도 있어 얘들아. 내 인생 19. 이제 난 고3임. 내 인생 19 이젠 난 고3임 주먹 날리는데 위협감이 없다 제가 살기를 안 담아서 그래 살기 담는 순간 여러분 그냥 화면 넘어가지고 그냥 다 한 대씩 얘가 사실 거예요. 요새 근육이 다 빠져갖고 살기가 좀 없어졌어요 바로 죽는 거야 방울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Little Tomato가 방울토마토 Little Tomato Yes 내년까지 9분 남았어 아닌데 8분 남았는데 얘들아 우리 카운트다운 할까? 촌스럽게 그런 걸 왜 해? 해야지 또 형 우리 촌스러운 거 좋아하잖아 그럼 에밀 레종 소리 틀자 에밀 와 60년대 음원이래 뭔거야? 위에 거가 좀 더 간지 아니야? 뭔거? 어, 국악음반 박물관 소장 소리 개쩐다 얘들아 좋댔어 우리 현재 시가 야 우리 2020 되면 MLA종 소리 듣자 2020 Red Phenomenon Memo Headdog EXO 어? 이거 에밀레종은 형 방송 안 할까? 그 예전에는 늘 TV에서 해줬잖아 하긴 하는데 아 해? 100명 들어서 뿌듯하다고요? 어차피 쟤네 제 팬 아니에요 맞아 내 팬도 아니야 군디판다 팬이에요 다 새해 오는데 별로 안 설렌다고? 그런 줄 모르겠어 나는 복현오빠 밖에서 가 샀어요
어른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법의 보호를 못 받아서 네 족골린 대로 못 해요. 맞아. 트위치 이름 말해도 되지 않냐? 아직 안 정했어. 나 그걸로 한다는 마음 안 정했어 아직. 내가 납득이 안 됐어 아직. 여기서 추천 한번 받아보세요. 야 서리 아까 내 서리의 모서리 라는 이름을 누가 그것도 괜찮다. 응. 삼촌 내년 수능 끝나고 올게요. 음악만 찾아들을게요. 2월 전 12월 전 2월 전까지 네임즈나 들을게요. 새해 복 많고들 여러분 원래 그 고등학생들이 대학 오빠 저 수능 보고 와서 다시 편할게요. 그때는 공연 보러 갈게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거짓말. 2위. 1위는 엄마가 나중에 크면 줄게 해서 세뱃돈 가져가는 거가 1위. 헛소리. 헛소리 별로인데. 헛소리? 헛소리 괜찮은데? 소리에 헛소리. 헛소리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저는 아이스링크라고 하자고 했거든요. 소리에 아이스링크. 아이스링크. 근데 그거 뭔가 좀 가우 잡는 것 같아서. 아 그래? 헛소리 개소리 어때? 평양냉면 먹은데 을밀대요. 을밀대. 서리태? 서리태? 가장 무난하고 뻔뻔한 이름. 서리TV. 서리TV. 가장 개쉬운 이름. 엄마 통장에 넣어놓을게. 너는 이 집 안 살았어? 월세 낸 거야 네가. 우리 엄마 그런 건 아니고요. 각서리? 헛서리로 각서리. 개서리? 각설이 괜찮은 것 같은데? 각설이도 괜찮고 설이 암소설이 각설이 괜찮은 것 같네요. 설이꾼 설이꾼 밤을 걷는 설이꾼 맞아. 그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밤을 걷는 설이꾼? 어 이 노래를 밤을 걷는 설이꾼으로 하자. 좀비 좀 방 보는 거. 어 그래? 밤을 걷는 설이꾼 앨범 노래 제목 하나 스포해드릴게요. 밤을 걷는 서리꾼입니다. 몸서리? 몸서리는 좀... 뭐 야하잖아요. 오 이게 몸서리 아니야? 맞지? 맞지. 각서리의 모서리. 각서리. 각서리. 밤을 걷는 서리꾼. Oh, tonight you get it back to you, get me in a c h e a Oh, tonight. 몸이 들어가면 다 야하게 느껴져요. 저 그래서 제주도 가서 몸국도 못 먹었어요. 그만 솔직히. 존나 끼워 맞추는 것 같고. 몸국은 내 취향이 정말 아니었어. 나는 몸국 잘 못 먹겠더라고. 우린 접착뼈국 그게 내 취향이었고. 나는 우진해장국에 고사리 해장국. 아 존나 맛있겠다. 존내 맛있어. 근데 고사리가 그 육개장하고 아니 고사리 육개장인데 아 진짜 한번 먹어봐야 돼. 우리 코로나 끝나면 제주도 공연 갈 수 있겠지? 예 제주도 공연 갈 수 있겠지? 아 코로나 조금 잠잠해지면 놀러 가자. 그래? 부산도 가보자. 돼지국밥 진짜 기... 난 돼지국밥 아, 존나이. 야, 우리 2021년 첫 곡으로 서리 곡 들려줄까? 첫 서리? 아, 그래? 뭐 들려줄까? 완성된 게 골로 골로가 못해 한번 들려줄까? 어. 어, 그럴까? 어. 야. 잠시만요. 골로가부터 어딨지? 찾고 있어, 찾고 있어. 골로 가깝치면 골로 가까. 애들 아직... 불러올까? 아니 잠깐. 잠깐만. 1분 남았어. 오, 오케이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야, 설이 첫 곡으로 설이 노래 들려준다.
야야야야 경민. 경민. 어. 그것도 다 한 거 아니야 우리? 고드름? 고드름? 고드름. 고드름 다 한 거 아니야? 야 고드름 끝났지. 고드름이 뭐지? 노래. 뭐? 고드름? 너 다 썼어? 너 나랑 훅 썼잖아. 아, 그치? 네 벌스 끝났고 얘 벌스 끝났잖아. 어, 끝났어. 그거 다 들어간 버전 있어? 몰라. 그거 애들 아직... 이 하, 새해 첫 곡으로 한 곡 들려주게. 고드름? 얘들아 자 새해 38초 남았어. 20초. 20초. 카운트다운. 아 존나 느리네. 10, 45, 43. 47, 48, 49, 예. 10, 9, 8, 7, 6, 5, 4, 3, 2, 1. Happy New Year! 에밀레 주... Bitch! 스컬! 스컬. 영광, 영광,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하고. 현재형 서른 살 축하해. 첫 소리 어디 넘봐. 진짜 소리. 첫 소리. 첫 소리. 콜로가도. 근데 그 곡이 어딘지 모르겠어. 콜로가? 우리 다 있어 이거. 고드름, 신바, 후렴, 후렴. 아 그냥 있는 거 들려주면 안 돼? 그래 근데 골로가 뭐 어디 있지? 골로가 하나 들려주고 싶은데. 골로가. 아 정리 안 해놓네. 미안. 알 수도 있지. 어 존나 미안해. 잠만. 콜로가 쳐. 콜로가 깝치면. 콜로가 어딨지? 잠시만요. 볼륨. 아씨 어딨지? 찾고 있어요. 잠시만요. 뭘 자꾸 손이 노래. 원래 노랗지 황인종인데 씨. 내가 보내주고 올게. 어. 그래. 설이 2020 21 뉴 앨범이 있어. 야 그러면은 내. 어? 내 거 보컬 볼륨 좀 높여줘. 아니 그럼 세션을 다시 켜야 돼. 아 그래? 어. 아 씨 내 거 보컬 부르는 내 거만 존나 작더라. 개새끼들이 확 그냥. 형이 아, 목소리 작게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을 이기려고 그래서 그래. 귤 먹어서? 아니에요 뭘 손이 노래요 안 노래요. 귤 먹었어? 어? 여기 굴 여기 둘. 만다린. 18살 됐어요. 18 축하한다. 아이 18 축하한다. 어제 귤을 얼마나 먹은 거야. 얘들아 2021년은 진짜 그만 좀 좆대자. 사랑한다 새끼들아. 내 여자친구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카톡 보내야 돼. 사랑한다고 카톡 좀 보낼게요 여러분. 사랑한다 말하고 내 마주칠 때 요. 아, 개늦게 보내네. 뭐 찾는 거 아니야? 나도 사랑해 복현아. 나도 사랑해 복현아. 저 이제 18세 됐어요. 이런 18. 야. 2021년 첫 곡. 설이 2021. 아, 경진이 형 오면 들어. 그러니까. Drop this bitch. Snip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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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 한 곡 딱 들려줄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 귀 쫑긋 세우고 인터넷에다 올리면 고소. 안 한다. 안 함 사실. 야 시작한다. 소리 이빨 키워! 이빨 키워! 내창 렛츠고! 여러분 이 노래 알아요? 이 노래 알아요?
야 yeah. 이제 이걸로 우리 공연 존나 할 건데 2023년에 할 거야. 가사 까먹었을 수도 있어. 그때까지 외워와. 집에서 나와. 나오지 맨 앞줄에 있는 애한테 랩 시킬 거야. 맨 외워. 앞줄에 있는 사람 랩해야 돼. 어? 아우 씨발 더워. 요 그래서 다시 가. 생 쇼를 냈네. 자 열심히 해라. 파이팅. 그래. 야 앨범 좋지? 앨범은 들려주지 않았잖아. 야 yeah. 다 골로 간다. 와서 개쳐졌어? 내가 네 웃으라고 이런 짓 한 줄 알아 지금? 그럴 수도 있어. 너 웃으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줄 알아? 야 근데 노래 한 곡 들려주니까 너네 어? 2021년 첫 곡 노래 제목 골로 가 모텔. 그래 봐봐 벌써 애들이 야마가 있어. 예. Yeah. Yeah. 분신보다 뜨거운데 어때 서림? 원래 존나 뜨거운 불은 파란색이에요. 뭔 개소리야 미친 새끼야. 그 서리 색깔이잖아. 요. 오하유 랩이 존나 찢었던디. 2021년 첫 곡, 서리가 맡어. 야, 너무 힘들었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좋다. 야, 근데 진짜 공연하고 싶다. 공연하고 싶다. 아, 공연 존나 하고 싶다. 서리로 공연하면 진짜 신나는데. 우리 할 거 존나 많아. 야, 씨발, 트랩에다, 요즘 트랩 아닌데다 이렇게 신나게 하는 사람도 어딨어? 없지. 너는 우탱클랜 들은 적 있어? 공연 본 적 있어? 우리도 없잖아, 우탱클랜 공연.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야. 본 적이 없어서. 본 적이 없어서 직접 해보겠다. 어? 어? 2021년 망하면 골로가 탓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골로 가는 거야. 야 근데 맞아 우리 야, 나중에 얘기할게. 예 oh. yeah. 갑자기 왜 화내요? 원래 저기 어색하면 한 번씩 화내가지고 분위기 맞아요. 바꿔주거든요. 그 내가 갑자기 화를 내는 게 싫으면 들어오지 마야지 이 새끼가 이게 자식이. 우탱 걸러요 르자가 우기기 디자인 인스타에 올림. 걔 그래갖고 그 잘못해서 내렸어요. 그리고 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난 그렇게 생각해. 모르면 그럴 수도 있지. 무지는 물론 죄지만 무지는 죄인데 아니 뭐 자기가 몰라서 내렸잖아. 프랭코션도 똑같은 짓 했었지. 맞아. 언택트 공연 생각해볼게. 아 이런 거 직접 그 딱 보면 좋대는데 진짜. 그러니까 니네가 걔 병신 같은 오토튠 씨발 그 전자 신음 소리나 쳐듣다가 어 생목 랩을 들으면 그냥 화돌짝 놀라가지고 그냥 우리 진짜 라이브 존나 잘하지, 설이. 어? 화돌짝 놀라서 그냥 자빠져버리고. 어, 나 형 사투리는 처음 듣는다. 이 사투리 아니야, 그냥 한 거야. 어, 우리 사투리는 아니야. 어, 그래? 화돌짝 놀라서 자빠지고. 노래 제목, 골로가 모텔. 나 발음 좋게 하면 골로가 모로. 골로가 모로. 골로가 모텔입니다. 아, 진짜 재밌겠네. 진짜 여, 재밌겠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겠다. 화돌짝 놀라서 공연 미자 못 가나요? 공연은 지금 미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 아무도 못 와요.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진짜일까? 난 아니라고 본다. 골로가 모텔. 골로가. 그 오토튠 딸딸이 치는 애들하고 우리하고 같은 결에 놓지 마. 기분 나쁘니까. 가끔 우리가 오토튠을 쓸 때는 있어. 우리가 걔네보다 잘 써. 그냥 we got 아카시. 아카시라고 고수 있어가지고 걔네 잘 쓸 자신 있어. 야 니네 어디로 들었지? 어디로 해서 나 노래 잘했지? 잘했지. 오토튠 씬 걔 좆도 아니야. 오 1.5만 됐네. 빨리 됐다. 나 원래 1.5였는데 저번에 아 떨어졌었어. 욕처먹고 1.3까지 떨었다 이번에. 주식 같은 거네. 골로가 모로. 골로가 모텔 씨. 모텔 몰라 모텔? 골로가 모로. 잠자러 가는데 있잖아 잠자러.
우리나라에서 존나 잘하는 크루가 아니라 이제 곧 있으면 제일로 바뀔 거예요. 맞아. 왜냐 우리가 요번에 들으면서 진짜 쿤디님 안 계세요? 나갔는데요? 쿤디 보고 싶으면 쿤디 방에 가! 이영진님 라방 1분만 보고 올게요. 말하지 말고. 그거 보러 가, 그거 보러 가. 괜찮아, 괜찮아. 이영진 씨가, 당연히 이영진 씨 거 봐야지. 그게 존나 재밌는데. 맞아. 지금 나도 끄고 싶어, 지금. 끌까? 홀리 타이거. 화내지 마. 왜 못해? 이유가 어딨어, 그냥, 씨, 있는 거지, 그냥. 몰라, 내가 제목에 그렇게 써놨는데, 갑자기 그걸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어. 설이 주식 없나요? 제가 투자 좀 할게요. 계좌번호는 있어요. 586-204-209 여기까지. 짱 먹을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이번 앨범 나오면 야 씨 끝내준다. 끝내줘. 그거 하고도 또 죽이는 것들 많이 나오지. 맞아. 각자 앨범들 내야 되고.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죽일 거야. 맞아. 거의 개죽이지. 개죽? 아 핵? 핵? 10만 미안해요. 아니에요. 미안할 거 없어요. 괜찮아요. 컬러감 신발 아마 제일 재밌다고? 알아. 쿤디한테 사랑하다고 전해줘요. 직접 하세요. 직접. 직접 하시고요. 네. 2월 중반인가요? 아마 그쯤일 것 같아요. 설이 짱 먹으면 저 잊지 말아주십시오. 잊진 않지.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니들은 그때 어차피 우리 팬 아닐 거야. 다시 애쉬 아일랜드 팬 되고 다시 그 김하온 팬 되고 그럴 거니까 PH1 팬 되고 그럴 거니까 IL100 지시지시랑 OTL Yeah 라면 뭐 다음 존노잼이라 못 봐. 포카칩은 파랑이가 근본이 맞아. 파랑이 근본 맞아. 솔직히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당연하지. 아 복현 개소리 갖고 씨발 오리지널이잖아. 오리지널. 어 골로가 깝치면 골로가 봐봐. 이영지 라방. 이영지 씨 라방이 솔직히 내 라방보다 재밌음. 그것도 그거 봐야지 남녀평등임 여러분. 이영지 라방 보러 가세요. 나도 보고 싶어. 198명이었는데 어디 갔어요? 쿤디, 음악 트로트에 나갔어요. 아니야 쿤디 나가니까 90명이 빠졌어. 아 그런 거야? 어. 신발 아마 시골에 있는 맛집 같음. 씨발 서울로 좀 올라가자 나도. 맨날 시골이야 씨. 나만 알고 싶은 맛집 씨발. 니만 알지 말고 좀. 난 안 변해. I never change. 니 정수리 위에 있는 도사 씨발. I never change. 니 머리 정수리 위에 있는 도사. 위에 있는 도사. 아 그것도 라이브 하고 싶다 벅치기. 어. 막걸리는 지평. 막걸리는 지평. 음악은 지성. 우린 존나 지려. 아직도 모르고 있어. 우리 음악 스타일 아니야 취권. Yo, 너네 못 채워 나의 식성. Yo, 즐겨라 실컷.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니들 저기 나한테 세배할 사람 빨리 저 켜가지고 저 라이브 요청 좀 해봐봐. 나한테 세배할 사람. 저 잠시만 나갔다 올게요. 어 나한테 세배할 사람 빨리 저 라이브 요청해봐봐. 형님 혈액형 무엇입니까? A형입니다. 알아서 뭐하게 헌혈 줄거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그랜저 가능? 그랜저 한번 보자. 요청 제일 먼저 온 사람 누군가 보자. 누구야? 세배하세요. 세배 아. 빨리. 아, 안녕하세요. 네 세배 세배하시라고요. 네. 안녕 말고. 네, 이렇게 자기 소개할 거예요? 아, 네? 네? 아니요. 아니에요? 빨리 세배하고 네? 끝냅시다 빨리.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DM 하세요. 세배하시고 세배 좀 드릴 테니까. 어 네네네 오 대박 대박. 네. 네 세배 빨리 하셔야 된다고. 아 네. 네 한번 받을 테니까 세배 한번 해보세요. 네 저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저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 그럼 친구한테 잠깐 찍어달라고 하세요. 네, 잠시만요. 저 머리가 떡 쪄서. 네. 내가 그 세뱃돈 드릴, 야, 지금 세뱃 받을 거야. 안녕하세요. 몰라, 쉬발이라는 분이야. 아이, 무슨 세뱃을. 아니, 세뱃돈 드릴 거야. 진짜? 네, 이거 어. 세뱃. 나도 세뱃 해도 돼, 형한테? 그건 안 돼. 너 오늘 신발 줬잖아, 내가. 빨리요. 네, 어떻게. 잠시만요. 세우고. 세우고 친구 왔다면 친구한테 찍어달라 그래요. 잠깐. 틱톡 챌린지처럼 네? 친구한테 빨리 찍어달라 그래요. 10초 드립니다. 10초. 10 네. 9 8 10 오케이. 6 5 4 아니, 뭐야, 어디 우간다 세배예요 그게? 네, 이거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 문화 아닌데. 우리나라 문화 나 내가 아닌 우리나라 이렇지 않은데. 맞아, 우리나라 문화 아닌데. 다시 10, 9, 8, 4, 7,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 4, 아니 아니 아니야, 그건 세배가 아니야. 잘못 배우신 내가 거. 보여줘요? 그 여자들 세배하는 거 이거잖아요. 아빠 다리 하고 이거잖아요. 왜 안 해요 그거를? 나한테 절 받았으니까 나한테 기프티콘 보내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보내면, 아, 다시. 안 보내면 무슨 죄로 신고합니다. 맞아요, 빨리. 10초. 아, 오케이. 아, 9, 잠시만요. 8, 네. 할 수 있어. 네? 울지 마. 오케이, 큰 절. 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거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머리 떡 쪘어도 괜찮아요. 누구나 떡을 드니까. 아, 네. 그리고 뭐 새해잖아요. 떡도 드시고.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DM 주세요. 아, 네. DM 주시라고요. DM 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자, 너희는 기회를 잃었어. 나이가 내가 많지 않았고 새해 한 번도 좀 벅차. 30살 됐으니까 새해 봐도 돼. 그래 안 그래? 맞아. 어, 네, 사촌 동생들 용돈 주나인데요. 맞아요. 치킨 기프티콘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도 줘. 뭘 요청을 더 줘. 됐어! 이제 됐어. 한 명 했으면 됐어. 야, 이제 요청 안 받아. 됐어. 그만 보내. 새끼들이 그냥 치킨만 보면 눈깔 돌아가가지고 꿈에 닭 나오냐? 꿈에 닭 나오면 좋지. 그치. 근데 먹는 꿈 꿈에 안 좋다 그랬는데. 너 벌써 다 썼어? 어. 어, 벌써? 어. 왜 그러는 거야? 뭐 어쨌든 뭐 하고 있어. 카톡 알겠어. 쉬발님 그 DM 주세요. 치킨 한 마리 보내드릴게요. 네, 저를 받아주세요. 안 돼요. 이제 그만 더 이상 하지 마. 아, 무슨 존나 많이 걸었네 요청을. 안 돼. 이제 더 이상 안 해. 했으면 됐어. 여러분 했으면 됐어요. 우리 지금 여러분 오늘 나 새해 선물 많이 했어요. 옷 갈아입었는데 봐주세요. 안 돼요. 새해 무슨 인스타 라이브 하냐. 작업하고 있었어. 근데 지금 저희 작업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내 차례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리고 새해 뭐해 그러면? 만나가지고 술 먹어? 아카시 오고 있어 놀려고. 세배 받을 나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딱 한 명만 더 봐. 제가 이번에 세배를 한번 하겠습니다. 누구야? 자, 그냥 위에 있는 거 아무나 할게요. 누구나 아무나 하나 하겠습니다. 너 어제 공부 안 하던 그 고딩 아니야 이 새끼 이거? 너 맞지? 어제 매니큐어 칠해가지고 이씨 도망갔지? 야, 빨리 딱 한 명. 오케이. 진짜 어른한테 제가 세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세배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그 아.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되게 오랜 제 올해 되게 서포트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아, 네, 예,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전화 한번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고, 최고. 네. 이게 보람이지. 아, 올해 들었던 앨범 중에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내가 한국 힙합 들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신바 때문에 내가, BY 때문이 아니고, 신바 때문에 내가 이거 샀잖아.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 동생한테도 막 갖다 막 뿌리고 막 그러고 있어. 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저, 그, 오늘 그, 그래도 쟤도 세배 한번 받았으니까. 뭐 하고 있어? 아, 라방 하고 있어. 어? 왔어? 어. 벌써 왔어?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저희, 그, 서리의 가장 친한 친구. 서친. 아가씨. 어서, 왜 이렇게 많이 봐? 요즘 떡상했어. 저도 모르지, 너. 게임하라고. 유튜버예요? 어, 그럼, 아, 우리 트위치 할 거야. 와. 트위치, 아, 대단. 아 무슨 아프리카야 미친놈 김방충 새끼 여러분 7천 7천 오케이 진짜 많이 본다 예 아 안 씻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세배 해주시고 치킨 주시라고 내가 너한테 세배를 하고 치킨을 주라고?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인데 맞아 여자친구 구하시네 아카시님. 예, 아카시 여자친구 구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어? 아카시 여자친구 구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어? 저도 치킨 주세요. 너는 내가 사줄게. 아카시 저... 정보. 아카시는 20대 중반이다. 후반이야 이제. 어떤 씨발놈이야. 이제 후반이야. 후반이에요. 아 누구야? 저 사람 힙합 팬이야. 감사합니다. 힙합 팬. 힙합 팬. 힙합 팬. 예. 이름을 내지마 너 입밖에. 요. 불인데? 요. 나는 아카시를 죽일 때도 침착해. 요. 우리가 되고 싶은 건 두 번째 침착맨? 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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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이러고 있던 거야, 계속? 예. 아니, 이러고 있던 거 아니고 작업했어. 아, 작업했어. 응. 20대였어요? 20대였어요? 20대였어요는 좀. 20대가 진행이긴 했지. 예. 영상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받기만 해 주십시오. 별로 안 받고 싶어. 됐어. 보내지 마. 야 이제 그만해 뭘 자꾸 세배를 한다고 씨. 아니 나 돈. 어 형 세배하면 돈 아니다. 나 아까 한 명한테는 내가 주기로 했어. 아 진지? 응. 치킨 보내주기로 했어. 치킨 드릴게요 세배해 주세요. 됐어요 저 다 어? 많이 받았어요 올해. 아 그만 보내 요청 그만 보내세요. 안 받아들여요 이제.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나 지금 한 사람한테 얘기했어. 이미 보냄 아카시님 호텔 SLS 개좋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김에 아카시의 존나 비밀병기 노래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두 번째로 듣는 노래 진짜 개삿딩곡 아직 안 나왔지만 나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여러분 네가 마음만 닿았어
아프지만 나는 눈 사이에 싸지만 들을 수 없는 걸 사람 앞에서는 잘 웃지 않을 걸 안 본 척 해도 다시 돌아오지 내게 말아 개샹 띵곡을 여러분 이 새끼 아직 안 내고 있어서 제가 한 20번 틀었어요 라방에서 근데 여러분 근데 심지어 이것도 좋은데 이거는 발매가 됐음 노래 제목 호텔 SLS 피처링 오하이오 레벨 바라고 있는 내 모습이 조금씩 지쳐 보인 것 같지만 위로를 나가기에 너조차 미친 세상을 담아 있네 그런데 여기는 호텔 SLS 아 너무 좋다. 이거는 발매된 노래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쳐서 들어보세요. 호텔 SLS라는 노래. 먼저 호텔 SLS. 그리고 멜론 가갖고 댓글 한 번씩 다시고 오하이오 래빗 랩 언제 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오하이오 래빗 듣고 싶은 사람은 그 멜론으로 가서 돈 내고 들으세요. SLS가 벤츠 말하는 거야? 아니 아니 호텔 SLS라는 데가 있어. 캘리포니아. 아 가봤어? LA. 그 상상 속에서 갔어. 좋지. 여러분 아카시 팬 하세요. 제 이 새끼 팬인데 이 새끼 노래 안 내요. 역시 인방 중에 피가 흐르고 있네. 아 왜? 그냥 재밌었다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호텔 SLS 들으세요, 여러분. 존나 좋으니까. 형은 신년 목표가 뭐예요? 신년 목표? 신명반 국힙 정리. 진짜로. 오케이. 전설로 정리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올해 설이 목표. 지금 현존 한국에 존재하는 랩 힙합 크루 중에 랩 제일 잘하는 크루라고 그냥 이름 올릴게. 나는 메소드맨. 나 르자. 르자. 르자가 낫지. 나 레콘. 메소드맨 티카는 좋아. 동맨아 넌 뭐야? 참고로 아카시님은 원슈타인 뜨기 전 피처링 도 받는 안목도 랩장. 있어요가 아니라 아카시는 그 원슈타인님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불알 친구일걸요. 그죠? 얼마 전에 상구형하고 너 얘기를 했어. 옛날에 아카시가 처음 제자일 때 자기 친구라고 원슈타인이란 친구 데려왔는데 그때는 둘이 꼬라지가 약간 만화 창작 동아리 오타쿠들 같았대. 근데 음악을 너무 잘해서 형이 기억에 남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좀 더 비슷해요. 그치 뭐. 상구 형은 나 그때 책가방 메고 공연하는 거 봤어. 그러니까 그 얘기 하잖아. 나는 메소드맨. 나 김두한. 신반님 고등 래퍼 나오실 생각 있어요? 아 고등 래퍼요? 아 올해 신청 끝났죠? 저 올해 20살이라서 이제 해야 되는데 아, 고등 래퍼 나가면 재밌긴 하겠다. 고등 래퍼 재밌지. 우리 때 있었으면 고등 래퍼를 구사고 구욕으로 했어요. 근데 얘가 고등 래퍼 있었으면 아마 다시 애들 개처발랐을 걸. 그래. 우리가 복현이 존나 놀랬잖아. 그래서 이 새끼 1년만 늦게 털었으면 고등 래퍼 나가서 애들 개털었는데 이러면서
근데 그때는 경민이가 존나 셌을 거야. 아, 얘가 너무 셌어. 경민이가 존나 셌고. 맞아. 그때 센 사람 누구 있었지? 지금 족밥 다 됐지, 경민이. 그치, 신발. 메소드맨. 경민하니까. 메소드맨. 저 옷이요? 옷 입어보이는 거 말라. 아니, 얘 오늘 옷 진짜 멋있게 입었어. 일어나봐. 얘 약간 여기 바지도 존나 멋있고, 신발이 존나 간지. 신발이 걔. 그냥 걔 엿간지. 응. 공익 인재상이래. 누가 그래? 어떤 분? 형한테 그거 이동찬이야. 아, 이동찬 아니면 이학성이야. 병신 하고 등장했지만 신발 보여줘. 신발. 신발 뭔데? 여 이거 약간 내가 잡아줄게. 여러분 이게 진짜 개 시향 간지고요. 신발도 좀 귀에 대야 되는 거 알지? 예, 이거 한쪽 벗어서 귀에 대야 돼. 이렇게 전화기. 해야 되거든. 이거 골프왕. 여, 야 한번 찍어, 한번 캡처 해주세요. 여. 존나 병신 같다 진짜. 여. 이거 아프로 씨한테 샀어. 아 그래? 어. 어떻게? 그때 그 플림 아니 그 플리마켓 그 형들 한 거 같은데 이거 되게 저렴하게 팔아서. 여. 디젤 신발 존나 예쁘다. 굳이 디젤 신발이라고 짚어서 얘기해야 되냐 이 새끼야? 신발 삐졌다. 뭔데요? 조던. HCI 파마 시파. 이거 얼마 안에 시카? 혹시 잡다. 나 이거 25,000원. 뭐 25,000원? 25,000원? 이런 씨발. 오 저 조던 저도 있는데. 신바 조던이라고 이름 붙여 이제. 시합 경국 분장이냐고? 이거 스투신데요? 손민수 하면 신바님이랑 커플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손민수 저랑 친척인 거 아세요? 손민수 저랑 친척이야. 민수란 이름이 흔하니까. 아니 손민수. 너 손민수 몰라? 치즈 인더트랩에서. 그러니까 진짜로 친척이에요? 이거는 미친 새끼야. 만화 속에 저건데. 이거 이태원에서 스투시 할인할 때 2만 원에 주고 산 세티. 이거는 서스페리아 제가 티셔츠 만든 거. 이거는 아비렉스 25,000원짜리 어저께 산 거 오늘 왔음. 나 이거 공짜. 야 공짜. 야 이 새끼 거지 새끼인 거 각설이 해야겠다. 그래도 우리 이것도 머리 내가 만졌으니까 공짜. 나이스가이에서 8,000원 주고 자른 머리. 아니 돈 처바른다고 옷을 잘 입는 게 아니야. 구라 좀 그만 까라. 가사에서만 구라 안 치면 되는 거야. 어? 구라 존나 처. MC는 가사에서만 구라 안 치면 되는 거야. 만나라고 어떻게 친척인? 아니 그 있어 그 인조이 커플인가? 인조이 커플이 뭔데? 그 가짜 사나이 나온 사람 손민지. 몰라. 오케이. 골로 가깝치면 골로 가. 여러분 2021년 집에 당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되셨어요? 네. 새끼들 아주. 네. 언행일치 래퍼 손씹어 봤나요? 네 맞아요. 가사는 정직. 요즘 수도 외우는 거 재미 들렸어요. 그걸 왜 올려요? 왜 저 왕따 시켜요? 아니 아카시는 그냥 온 거고 님 요즘 바쁘잖아요. 종빈이 왕따. 종빈이 왕따설. 야 너가 눈치가. 종빈아 그럼 네가 너의 비트를 여기 잠깐 틀어도 될까? 종빈 그때 뭐. 아니야 종빈이 틀어도 돼. 그렇지 안 될 것 같은데. 종민아 그럼 너의 곡을 하나 틀어도 될까? 우리가 랩한 걸로 대신. 이미 나갔습니다 내가 봤을 때 종민이. 아니야 왜 나 왕따 시켜 이러고 나갔어? 존나 귀엽네. 오늘 종민이 잠깐만 얼른 와볼 준비 됐어요? 종빈이는 합당해요. 안 돼요 종빈이 그 얼굴 없는 가수라서. 여 그러세요 라고 하시는데요. 웬일이니? Everybody wants to know. Everybody wants to know. 정민도 아직 안 보냈어. 아직 디젤 없음. 이건 2021 theme song. 웃으면 보기 와 입이라도 웃어 돌아 모나리사 무너질 듯한 무너진 피사 같은 내 정신 사탄 의사보다 너네 랩이 더 직방 You're so fuckable, so
untouchable 난 2010년의 피카시 넌 untouchable 클래식은 어느 시간 시대를 섞여 내 대부분 힙 학교는 뒤뚱대 넘어졌고 The suckers to have it 불구덩이 넘나 뜨거워 넘나 뜨거운 불이 모제 다 죽곤 할 때 너만 왜 진지하냐 난 진지한 게 아냐 조수를 일관하지 VJ의 진진 악대 마냥 언어가 죽어도 이상치 않은 시대에 너도 죽어 Fools 예술관의 진지방 이름 적힌 수건증 좋은 추억들 만드는 듯이 부럽군 인생이 막 새로운 시작 제발 예술 직업 보낸 발 그치지 말고 싶다 차려가자 누른 듯 평생 아탕 누리며 인생 배팅한 누름꾼 너네 인생 버스는 카이지의 can make you 시원하게 한 캔 들이키고 써지 what a tattoo 넌 나처럼 못하고 나도 너처럼 못해서 각자 다른 길 가는 거라고 자위했으면 좋겠어 그 실력 이전까지 답답해 근데 해결법이 두하려 횟수달 서린 개비스 콘 뚫어버리겠다 매니페스토 벌레 잡는 세스코 나 밀어버릴 데스건 상공에 나타난 트랜스포머 난 미리 예슬론 상대 자체가 안돼 내 넘치만이 예슬론 슈퍼건 카드 받아 퇴장을 헛된 스코 난 그 자차 마치 로또 당첨 목도 당첨 알고도 안 긁었어 억울하게 난 욕 좀 봤어 실은 다 끝내고 다시 핸들 잡은 이 조종함선 서리헌의 빛 앞에서 못하지 똑똑한 척 숨겨져 있다 매력 예쁜 엉덩이에 홍보 반점 그 앞에서는 줄도 쓸모없네 요로 가면 뺏길 거야 그 목도 마저 마기치면 이 용돈 감춰 여긴 우리 영토야 마치 독도 같아 홀로 나선 던전스 랩 우린 좀 혹독한 편 예술과 기술 다 따버리고 돌을 닦아 몸을 팔던 매춘 래퍼 넌 저기 복도 가서 딴방 찾아가라 내 스타일도 목도 마렴 거의 motherfucker 랩게임이 먹 없어진 시대로 간다 비야 불쌍해 멋져고 뒤통수 나긁고 앉아서 시간 없었어 대가리 깨져도 람 털어넣어서 가사 적어 팔아먹던 우승 골쪽 다 달렸어 돌아온 당단척해 새끼야 내겐 사랑 없어 머리털에 발라 7-8 색감한 검정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둘 생각만 없어 시대를 타진 않아 기질만 응급하라 때나 기다리는 새끼들 날 거꾸로 해봤자 불쌍한 것도 일으켜버린 혁명 더 소스톤이여 얼음별대 모험 What? 이거 뒤에 있는데 어딨어? 어 그거 54살이야 어? 54살? 아 그게 다음 트랙이야 이거? 이거야? 어. 기들 날 거꾸로 해봤자 여러분 DJ DJ 일으켜버린 혁명 더 소스톤이여 어른별 내 모험 난 적도 목에 졸목 폴라 서리군 돌아 마치 하원 장인정 맹키로 어머나 놀랄 작정 Take one 이 신은 함정 앉아 모조리 김치로 뺨 깔겨 어쩌라고 내 앞에서 내와 아니요로 대답 안 할 시카레로 만들어 아비꼬로 즉 네 세상을 노랗게 만든다는 거다 아주 빠른 결과를 원한다는 거다 다 뺏겨 제껴 뛰고면 태어 잠을 새 채워 행복하면 냈어 싫은 티 제발 내지 말라 실롱 티처럼 꿈꾸게 만들어 앉아 씹을 때가 큰일이지 큰일 묻어 야삽 개새끼들 먹는 야차로 태어났다 나잘 저런 마구마구 달려간다 헬린 머신 넌처럼 안 달아 내 탄창 착한 이들 날 거꾸로 해봤자 야 CJB 95 비트 motherfucking 서리 앨범 진짜 그냥 another level 랩 보여준 요즘 래퍼들 앨범 만들었을 때 라이밍 한 40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140 정도 보여준 족밥 새끼들 라이밍 하나도 안 하고 족발라드림 니네가 지금까지 들은 두 곡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어지간한 래퍼 정규 앨범급 라이밍 들어있음 구라 조금 보탬 좀비님 왜 이런 비트를 숨겨두신 건지 앨범에 아직 앨범이 안 나왔으니까요 빔씨나 아직 앨범이 안 나왔으니까요 예 yeah. 이거 존나 멋진 노래지 예 yeah. 하이텐션 야 1시까지만 딱 하고 끄자 1시 1시 드젤형 삼켜버린 조수 한 거 한번 해주세요 아닌데 구라 조금 못해야지 솔직히 아, 그럼... 야 걔네도 뭐 팩맨? 두 마디에 하나도 못 쓰겠지 삼켜버릴 팩맨 이거 좀 해달라 어? 아카펠라로 한 번씩 잠깐만 나 가서 봐야 돼 나 이제 그 아 그래? 어딨어? 어딨지? 그 아이스픽 치면 되잖아 어 이거냐? 아씨 이름 검색하기 존나 힘드네
연설 내 살은 너가 밝히긴 꽤나 더러워 백도를 먹는 도수로 뿌려내 워터호스 Baby 나 퍼먹어 빨리 나 피하거나 먹히는 게 나 쇼처럼 널 씹어먹어 굶든 자식들은 애전역에 솔까 실패 감지하고 애매한 위치에 도착 난 헤매는 놈들을 볼 때마다 즐거워 내 인생 아니니까 더 숨터줘 몰라 이래 비제 스피너처럼 놀지 남아서 내 볼일 때 마치 맡겨 정신 Keep rap going 어처구니 없는 소리 듣고 자라서 내 성격은 절대 못 고침 서울은 말 그대로 미친 곳 미친 곳 진 곳을 치러다 지킬 것이 있는 법 세대는 먼 세대 나눈다가 세대 난 몰리면 소두를 삼켜버릴 팩맨이여 술집에 요 안드로니 구린랩 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 하여튼 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제 쇼미더머니 2차 3차 랩 들으신 거고요? 오 예 yeah, 그렇네요 제 이제 말라가지고 머리에 그냥 랩 좀만 해도 그냥 핏줄이 존나 쓰네 이거 진짜 라이브 존나 하고 싶다. 스케치가 없어지는 병에 걸린. Yo, 한 시 안 되면 좋겠다. 여러분, 나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나도 녹음하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맞아. 왜 뭐 하게? 나 그 캐니 비츠에 그거 했었던 거. 캐니 비츠 holla at me, 빰빰빰빰빰빰. 어떤 거? 어 나도 그러면은 G 프리스타일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거 가사 아, 나 되게 좀. 고통을 지고 나가지 나 홀로 막대 먹은 고통 꼬여버린 대 족보 정준하처럼 손쉽게 먹어.
20세들은 매번 매를 벌어 난 까막눈이어서 전혀 못 읽는 트렌 함정에 빠졌어 영어로는 트랩 난 한 놈만 골랐어 뒤지게 패 그러니 너가 아니길 간절히 기도해 What you talking about son Are you nervous 내 두 달은 아직도 검은 converse 변한 적이 없지 강산이 바뀔 동안 택배 같은 새끼들은 번호 불러 만들어 산 송장 내게 서린 소리는 여전히 cold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줬도 경쟁 필요 없다는 걸 몰라 그래서 더 아 그래서 더 먹졸라 후! 진짜 이거 가만 안 보관해 존나 오래 됐다 요 G-Freestyle 여러분 쇼미더머니 신발 자워디 아 손신바 시발 신바 자워디는 누구야 그게 신발 손신바 2차에선 탈락 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요 The frost on your deja vu Yo, 내 주소리 위에 기름 부신의 해니 대신 나 태워 거지 2년 전에 날 배신 했으니 역겹지 미움 또한 역시 어디 그날 여기 필요한 것이 여기 법칙 이름부터 새로 적지 강동 작은 래퍼들의 반대편에 역사적인 가사 신의 이름이 날 대표해 The game style 람들은 다르고 있어 Jesus blood GGGG 속한 게 갱보다 신이었어 승리가 주머니에 넘쳐서 밭이 내려가 단죄와 상급뿐인 적들은 내 패션 스타일 깨어나 얼뜩이들이 널 배려놨어 Smoking all your rappers 난 담배 없는 내 영가 악마의 쫓기는 전통을 가진 Christian 거기 익숙해져 우린 즐기고 내 그 긴장 배워라 십자가 진 것들 배짱 쪽팔린다던 복음을 전해 With my sick rhyme You bitch motherfucker 가사 절었어요. 네? 가사를 절어서 떨어졌고요. 요. 복수는 했어요. 복수는 했어요. 저를 떨어뜨린 새끼가 탈락했어요. 그것은 바로 신바 자와디. 신바 자와디. 손신발을 탈락시킨 사람은 신바 자와디. 저의 리얼 턱선이 정직하다고요? 저 이거 살쪄가지고. 아유 존나 근데 존나 벌스가 존나 좋아요. 아 존나 알지. 나 이것 때문에 JJK 형한테 JJK 형이 공개적으로 나한테 잘한다고 한 거 이게 처음이었어. 이거 가서 절었어요. 죄송해요 절었어요. 뭘 절지만 않았어도 후회할 거라면 나 그때 했어야만 해. 아시죠? 가사 안 들었으면 붙었을 듯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대로 지나간 것은 나도야 의미가 있지. 지나가대로 딕션 아, 턱선 아니고 턱선에 얽었네 죄송합니다 제가 턱선에 좀 자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요? 저 전거요? 근데 난 쇼미에서 안 전하는걸? 인생은 실전처럼 아 네임즈 오랜만에 한번 돌려야겠다 야 네임즈 좋죠 여러분 우리 첫 단추 한번 들을까요 오랜만에 첫 단추 듣고 오랜만에 첫 소리 요 첫 단추 듣고 첫 소리 한번 들을까요? 어이 짐 준비됐어? 너의 글로리지 책 너의 독한 라임을 보여줄 때가 됐어 후회할 거라면 나 그때서야만 해 나 가사 생각날지 모르겠다 Yo. 난 컴백 꿈에 가사 쓴 걸 후회한 적 없다 그 말을 한 다음 난 기분에 난 또 속아 넘겨 단 한 번도 후회해본 적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멋있다고 느껴졌을 때 이 빠른 말을 참았다 이렇게 관중이라 일축되진 않았겠어 야 씨발 가사 좀 틀고 갈게 미안하다 아니, 안 한지 너무 공연을 안 했어 아, 이거 안 한지 너무 오래됐지 야 그리고 이거는 씨, 네임즈 저 콘서트 때나 아니지 좀 하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진짜 랩터는 변명 안 해요. 변명이 아니라 씨발 이게 변명이 어. 아닌 거지. 아, 이게 인정하고 한 거. 죄송합니다. 그 씨발 가사 까먹은데 어쩔 거야. 꼭 고소하시고. 자 이제 와봐. 아 멜론 아 그냥 구글링 하면 나와. 아 그러네. 어. 죄송합니다. 가사 있는 거 있지 않을까? 사랑의 첫 단추. 사랑의 첫 단추이지라고 있네. 이거 누가 다른 사람이 올린 게 없구나. 아, 나 인기 존나 없네, 씨발. 아, 그래? 7천이면 꽤 많이 심바 첫 단추. 요, 가사 있네요, 여기. 오케이. 아,
아, 이것도 벌써 3, 가자. 3년 된 거 아니야? 거의 2년 3년. 좋아, 어디 갔어? 후회할 거라면 여기 좋았어. 지금 그대로 해. 지만 주목은 달콤해. 두 가지 같이 마시고 난 되는 잠에 못 들게 된 난 설치는 잠을 청하려 뒤척이는 대신 한 모금 더 들이켜 깬 채로 견디고 싶어서 잘못 깨었다는 그 첫 단추 모두가 점치듯 혼자 된 나의 결말도 조금씩 받아들이자. 예전만큼 흉터를 말하지 마라. 힘이 해져갈 뿐 bitch. 우우 예. 첫 소리 한번 부르고 싶다. 오케이 한번 렛츠고. 첫 소리 가사 까먹었어. 하면 되겠지 뭐.
정통 한번 하고 싶다. 정통. 정통은 내가 할 수 없지. Yo, the frost on your deja vu. 장판에 있는데 동상 걸린 듯. 가서 다 까먹었는데 뭘 동상 걸린 듯이야. 아 근데 나는 진짜 하기 전에 연습 안 하면 못해. 누구나 비쌀걸? 힘 개죽이지. 힘 나 쇼미 버전으로 한번 해줘야겠다. 아... 마지막으로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내 라방이니까 씨발. 아무튼 쇼미라고 치면 나올걸. 어? 지은 거 아니야? 아니야 있어 있어. 요 이건가? 그거 맞을 것 같은데? 잠깐만 씁니다. 왜 이거 안 뜨지? 자꾸? 이건가? 어 지금 선포해 나의 존재 여호와의 힘 내가 네 쪽에서 마주 보인다면 적도 맞지 신이 내 뒤에 서 있는 가라 신의 편에 서게 나를 말해 허락받은 나란 주인 당신 곁에 걸어가게 이 말에는 이미 담겨 말 그대로 빈간처 누구든 꼭 감당 못하면 지식할 것 아버지께 나를 맡겨 뒷팝밭 보이가는 같은 걸 알고 뒷목에 흔적이 돼버린 상처 엎드린 만큼 날 상식해 덕샤 나 죽인 내 니 팔가 뭐던가를 난 아버지는 숨기기 돼 품격을 죽이되 고통 없이 답이 없게 Hitman of Godfather Call your slave 뱉어진 이 단어와 내 이름이 내 찬성가 부르긴 허락자 속서 드는진 저들의 땅끝같이 이 한국 안에 담아 놓은 거 Yo I feel my brother Doja's Wait 안녕 여러분 이제 그만해요 우리 작업하러 갈게요 작업하러 갈게요 So braggadocious Braggadocious 라이브 나중에 또 켜. 요. 나중에 보자. 오늘 더 안 킬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세요. 안녕.